지난 한 주간의 커피 소식을 한자리에 모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커피 뉴스입니다. 지난주엔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한 날씨로 여름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젠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마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난주 어떤 커피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전 세계가 주목한 세기의 결혼식, 영국의 왕위 계승 서열 5위인 해리 왕자와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 배우인 메건 마클의 결혼식이 지난 토요일에 있었는데요. 영국의 한 카페가 이들의 얼굴이 프린팅된 한정판 라떼를 판매했습니다. 이 커피는 결혼식 당일이었던 19일까지만 판매되었는데요.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결혼식을 올린 두 분, 언제나 행복하세요. 탐앤탐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이 탐앤탐스 본사 사무실과 김도균 대표의 자택에 수사관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김도균 대표의 혐의는 우유업체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을 가로챈 것, 그리고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인데요. 김 대표는 이미 가맹점주분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디 성실하게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번 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2년에 도입되었지만 법적 근거 부족과 실제로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보증금 사용처에 대한 논란 때문에 200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환경부가 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안에 법령을 개정, 전용 수거함의 정비, 컵 재질의 단일화 등을 추진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일부 브랜드에서 6월부터 텀블러 할인이 시작됩니다. 어떤 업체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지는 영상 본문에 적어드릴게요. 환경을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LA 교외에 위치한 한 스타벅스 매장 점원이 라틴계 고객의 커피컵에 비너라고 적어 서빙하면서 스타벅스의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비너는 멕시코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단어인데요. 해당 고객은 점원이 서빙을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는 실수일 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스타벅스는 현재 고객에게 직접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던 이런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는 편이 훨씬 좋겠죠? 그린빈 추출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원두를 로스팅하기 전 그린빈에는 클로로겐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의 혈당 조절을 도움으로써 다이어트에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커피 재배 과정에서 뿌려진 농약 성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유기농 그린빈을 구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요. 관련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직접 추출하시는 것보다 제품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난 17일 콜드스톤 크리머리가 강남에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콜드스톤은 차갑게 얼린 화강암 위에 여러 종류의 아이스크림과 토핑을 섞어 만든 혼합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인데요. 1988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2006년에 CJ푸드빌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와 약 10년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성 악화로 2015년 12월 우리나라를 떠났었는데요. 커피빈 코리아의 모회사인 스타럭스가 콜드스톤을 다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날씨에 추억과 시원한 아이스크림 함께 드실 수 있겠네요.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5월 가족과 함께 잘 보내고 계신가요? 평안한 석가탄신일 보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